한국은행의 경고. 앞으로 5년 중년 남성이 위험하다. 이거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현재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죠. 베이비붐 세대면은 1955년부터 한 63년생.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은 60살에서 68살 정도 되는 이제 세대에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모두 60대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가장 막내격인 63년생이 60세가 되면서 모두 이제 60대에 진입을 하게 된 건데요. 이러한 부분은 그만큼 60대 같은 베이비붐 아, 세대들이 진짜 많다.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이 베이비붐 세대가 그 전체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절대적인 수가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고, 하지만 현재 저희는 어떻죠? 저출산 시대잖아요. 그러다 맞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는 줄어들고 있고, 빠져나가는 사람은 많고, 많고. 들어오는 세대는 줄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소는 누가 키우지? 죄송합니다. 뭐야?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질문하기 전에 아니, 말하지 지금 마. 많이 일하시는 분이 베이비붐 세대가 어떤 세대냐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 진짜 정말 호황기, 불황기를 다 겪은 세대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일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민주화운동, 뭐 IMF까지 다 겪고 온 그런 세대이신데, 이런 분들이 늙어도 은퇴를 못하는 마처 세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마처 세대가 뭔지 아시나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네. 마처 세대. 마지막 처음 세대? 오, 그 앞에 뭘 넣어야죠. 주어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부모님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들한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처음 세대. 아, 그래서 대박. 마처 세대라는 왠지 그 느낌 이야기를 같았어. 하게 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또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요. KBS 시사 직격이라고 이게 200만 조회수를 와. 나타낸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대기업에 은퇴를 하고도 진짜 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그 60년대생들의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상황이었는데요. 63년생인 어떤 남자분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는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시다가 이제 나와서 은퇴를 하고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 이게 코로나나 이런 게 겹치면서 오히려 정말 확안 좋은 상황이 돼서 오히려 빚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분들이 부모님 보양 여전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출금, 월세, 와, 그리고 장난 아니다. 식비, 거기다가 자녀들도 아들의 있잖아. 대학금 등록금까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할수 없는 상황인 거죠. 본인들의 노후 준비는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한달한달 살아가야 되는 그 부분 자체가 이미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 이게 뭐냐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 취업을 한 사람, 그리고 실업자를 합한 경제 활동 인구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취업을 한 사람 아니면 뭐 예비 취업자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을 모두 합한 경제활동 인구 비율인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주황색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 많이 보이시죠? 늘었네. 네, 여기에 이제 고령층, 55세부터 65세 이상, 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하게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연령 계층별 증감률을 보면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오히려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이 빨간색 오, 보여주는 정말 거예요. 많이 올랐네. 오히려 정말 일을 해야 하는 나이, 청년층과 핵심층, 30대, 50대 이전, 이 세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증가율을 보이지 않는 반면에 오히려 고령층은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만큼 늘어나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좋으나 싫으나 계속 일을 할 그러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대기업에서 일을 할 때는, 아, 나의 노후는 어떻게든 잘 준비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정말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은 여전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분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 텐데요. 네, 부모, 자식, 본인 모두를 책임지는 우리 마지막 세대, 맞춰 세대, 우리 베이비붐 세대분들. 그게 맞춰였어? 그렇죠. 우리 부모님 세대죠. 우리 부모님 세대, 실질적으로. 네, 직접 생활비를 벌어야 됩니다. 일하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뭐 대기업을 다녔던 아니면 좋은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도 퇴직을 하고 나서는 그와 똑같은 비슷한 월급을 주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죠. 아무래도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은 그만큼 확 줄어들 수밖에 없고, 내가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전 대비 소득은 아주 거의 뭐 반토막 이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 실제적으로 네, 고령층 분들의 취업 희망 이유가 네, 여기 있습니다. 와, 첫 번째. 저 대상이 1,500만이야? 만 55세부터 79세까지. 1,500만 명한테 선물을 네, 정말 네, 대단한데요. 여기 보면은 설문조사 정말 열심히 했네요. 저, 아니, 대단하긴 하죠. 1,500만이니까. 미안합니다. 네. 정해진 대로 하세요. 너무 난입이 너무 잦으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데. 네, 가장 큰 이유가, 일을 하는 이유가 생활비 충당이에요. 실제적으로, 정말로. 두 번째 이유, 일하는 즐거움으로 일한다면은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되게 행복한 네. 일일 수가 있는데, 맞아요. 대부분은, 거의 절반 이상은 생활비가 부족해서. 국민연금이 나오더라도 그 국민연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부모님 다니시나요? 일하시냐고요? 직장을 다니시나요?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어머니 일하세요. 저희는 두 분 다 쉬고 계세요. 아, 네. 근데 이랬다. 왜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면서 물어봐야지 왜 그냥 네. 어머니 네.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 저희 엄마는 가만히 있질 못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잘 즐겁게 하고 계십니다. 실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50년생이셔가지고 네. 70대가 넘으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세요. 물론 생활비를 어느 정도 충당하는 그것도 있지만 또 이제 가만히 있고 이제 일이 없으면 가만히 너무 못 있으세요. 이제 이게 할 일이 없고 네. 계속 일을 하셨으니까 네, 꾸준하게 네. 쉬지 맞아요. 않고 하셨기 때문에 뭔가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자체를 되게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계시더라고요. 한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고령층 분들은 이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이죠. 네. 아,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라고 합니다. 아. 그만큼 생활비, 우리가 매달 써야 되는 생활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재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그만큼 확 줄어드니까 그만큼 계속해서 마이너스, 재정 상태는 마이너스가 돼가는 부분인 거죠. 네, 2018년 기준입니다. OECD 노인 상대적 빈곤율 그리고 근로소득 비중인데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아, 진짜 너무 심각하다, 진짜. 40%가 넘으면 보통 두 명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빈곤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2018년 기준인데 제가 이 최근 자료를 찾아봤는데 2020년 기준도 한국 1등입니다. 그만큼 노인 빈곤율이 2018년 대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노인 근로비 소득 비중, 그러니까 소득원 중에서 일을 해서 버는 그 비중이 높은 비율이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가 높아요. 일 안 하면 소득의 절반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은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거의 다수라는 우리나라가 이야기잖아요. 최악이네, 다. 노인 빈곤율, 근로소득 비중 전부 다 최악이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일본은 20%밖에 안 돼? 노인 빈곤율이? 오. 야, 우리나라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네요. 다섯 명 중에 한 명 정도만 빈곤율. 우리는 뭐 거의 두 배 이상으로. 지금 노인 빈곤층이 많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은 아까 그 시사 직격에 나왔던 그 대리 기사를 뜨시던 그 63년생 그분이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생활비나 자녀 학자금이나 대출이자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제 지출하다 보니까 본인을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에 나를 위해서는 만 원 이상 쓰지 않는다. 이거를 기준을 정해놓으시고 이제 먹는 것도 거의 뭐 편의점에서 뭐 라면을 먹는다던가 그리고 또 콜이 들어오면 이제 빨리빨리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본인의 그런 노후 대비는 뭐 생각할 그런 여지도 없고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 영상에서 또 느낀 게 아이들과 이렇게 걸어가다가 뭐 이제 밖에서 힘들게 일한 여름에 이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엄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맞아. 저렇게 돼. 뭐 추울 때 밖 춥고 더울 때 밖에서 일한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영상에 출연했던 어떤 한 분이 그분도 되게 대기업에서 나름대로 정말 성공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이제 퇴직을 하고 새로운 이제 재취업을 하려고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건물 관리를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셨는데 그걸 이제 여름에 밖에서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젊은 엄마가 아이를 이제 이렇게 데려가면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얘기를.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저 할아버지처럼 저렇게 힘들게 일해야 돼.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셨고 그렇죠. 대기업을 다닐 엘리트, 정도였으면 그렇죠. 거의 맞아요. 엘리트 수순을 밟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재취업을 해야 되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뭐랄까요? 진짜 혹시라도 나도 저런 말 혹시라도 하지 않았나? 맞아요. 저를 또 되돌아보기도 하고 지금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닌데 지금 이분도 정작 정말 그 삶을 열심히 살아왔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또 보여지는 걸로 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약간 저도 반성이 됐던 그런 시간이 들었었어요. 자, 이렇게 대기업을 은퇴하고도 여전히 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우리 60년대생들의 그 노후의 모습이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져 있었고요. 2020년 기준으로 해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 네. OECD 1위. 이거는 네, 놓치지 않고 있네요. 2018년에도 1위, 2020년에도 1위. 자,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노인 빈곤율을 바뀔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근데 반면에 한편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일 안 할래요. 쉴래요. 일 안 하는 2030이 늘어났어요. 진짜로. 너무 반대되는 상황인 그러게요. 거죠. 네. 자, 연령대별로 쉬었음의 인구 추이를 보니까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늘색이 20대, 빨간색이 30대입니다. 자, 올해 최근 들어서 2023년 들어서 20대와 30대는 오히려 그 쉬었음에 해당되는 인구가 늘어났어요. 20대, 30대. 저 쉬었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쉬었다는 게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이게 다음 장에서 취업 준비하는 거 아니야?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나오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쉬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학생도 빼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도 빼고 자격증 학원 다니는 사람도 빼고 육아하고 있는 사람도 빼고 집안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쉬는 사람도 빼고 모두 빼고 순수하게 쉬는 거. 그냥 나 아무 일도 하지 않겠어. 본인 의사로 쉬는 거. 그렇죠. 아무 뭐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쉬었음의 인구가 오히려 20대, 30대는 더 늘어났어요. 작년 대비 20대, 30대가. 하지만 40대, 50대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줄었네. 그러니까 40대, 50대는 오히려 더 일을 하려고 하고 쉬었음이라는 건 일할 능력은 있어.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뭐 직장을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활동도 안 해.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렇다고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집에서 쉬겠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청년층의 이런 취업 감소가 실업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실업이라는 거는 그래도 어찌됐든 직장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잖아요. 대박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경제활동을 안 하겠다. 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왜 20, 30대들은 왜 일을 하기 싫어할까? 직장을 왜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왜 그렇지? 라고 봤더니 청년층이 선호하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없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제조업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제 꺼려하죠. 젊은 분들이 꺼려하다 보니까 제조업과 관련된 그 취업자 수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데 가느니 그냥 나는 그냥 쉬겠어. 이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쉬면 밥을 어떻게 먹어 그러면?
보통 대부분 이런 경우는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하나요? 부모님하고 사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 그럼, 보니까 그럼 아까 그 5060 거의 그렇죠. 연결이 되네? 연결이 되죠. 이 2030들이 취업을 안 하고 집에서는 이제 밥을 먹고 쉬고 있고 생활비는 들어가는데 직장을 안 가죠. 그리고 노력도 안 해. 그러면은 이 이제 자녀를 케어해야 하는 이제 부모 세대가 5060 세대가 다 큰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저는 더 일할 수 있어요. 일 좀 주세요. 쉬고 싶어도 못 쉬는 5060이 있는가 반면에 저 그냥 쉴래요. 그러네. 뭐 어중간에 가는 일 그냥 쉴랍니다. 이렇게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2030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나2030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획일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생각하는 거 아니냐. 열심히 하신 분도 있다. 물론 그렇죠. 근데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이 훨씬 많죠. 당연히 훨씬 많은데 지금 추세가 이렇게 오히려 일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이는 현상인 그렇죠. 거죠. 모두가 뭐2030 하면은 이건 한 명은 아니니까 5060 한 명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비중이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는 볼 수 있죠. 주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30 세대인 분들 경우는 주변에 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정말 너무 아무 의욕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또 주변에 또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비율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저희가 5060 세대 이야기를 했고 2030 얘기를 했습니다. X세대 잘했네. 우리 X세대. X세대는 70년부터 한 80년생을 보통 X세대라고 하죠. X세대인가요? 네. 맞습니다. 베이비붐인가요? X세대라고. X세대라고. 네. 네, 맞습니다.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네. 저희 모두 네. X세대에 이제 들어가는데 과연 이런 낀 세대 X세대는 그럼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특히나 우리가 앞서서 말했던 이 5060 이 세대, 우리 선배님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부모 세대이고 그분들의 그 노후를 보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분들만의 일이 아니고 곧 나에게 닥칠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또 바꿔가고 배워야 하는지도 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X세대. 네, X세대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냐. 아무래도 X세대 같은 경우는 그 부모 부양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이 좀 덜 하긴 하지만 그 덜한 만큼 오히려 자식에 대한 양육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더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네, 5월 30일, 네, 최근이네요. 최근에 40대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네, 가장 압도적으로 자녀 교육과 양육이었습니다. 저 이것도 약간 의외였어요. 진짜 그렇죠. 의외인데? 네. 전 경제적인 부분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40대 같은 경우는. 왜 고민인 거야? 애가 좋은 대학 못 갈까봐? 그런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비용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추후에 뭐 결혼도 시켜야 되고 비용적인 부담도 많이 커져가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큰 어렵다.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노후에 대해서 생각할 봐 지금 있어요. 노후가 4%예요. 거의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안 한다는 거죠. 아직 그냥 와닿는 문제가 아닌 거죠. 아직은 나한테는 먼 이야기다. 먼 얘기인 거지. 근데 아이 학원을 이번 달에 보낼까 말까는 바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바로 생활비가 바로 나가는 이 자녀 교육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고민이 더 크다는 거죠. 진짜 참. 혹시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여기에 X세대, 네, X세대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X세대가 있다면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식의 뒷바라지니까 자녀 교육과 양육이 먼저이신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그래도 내 노후 자금을 그래도 먼저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고 두 분도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자식 당연히 중요하고 잘 키워야 되는 그런 건 맞지만 그래도 저는 내 노후 자금이 먼저 이게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나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를 안 쓰면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코크님, 보기님 전부 다 자녀들이 다 학생이고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저는 저희 아이한테 돈을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근데 미안하네. 많이 쓰지 않는데? 근데 그렇다고 저희 아이를 약육하거나 올바르게 키우는데 제가 제 노력을 드리지 않느냐라고 하면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약간.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식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이게, 그런 얘기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쵸. 적정 수준에서 내 노후자금까지 다 이제 헐어다가. 맞아. 그 돈까지 다 헐어가지고 무리해 가면서. 그러니까 집 살 때 무리하는 것처럼. 내 그 소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 대비 너무 무리하게 자녀 교육비에 쓰는 것, 그 부분을 염려하는 겁니다. 네. 그쵸.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걱정이네요. 예, 당연히 이게 노후 준비가 돼야 그래야 또 나중에 자녀한테도 또 이렇게 손 벌리지 않게 되니까. 맞아요. 예, 전 그게 먼저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보기님은 어떠세요? 저도 당연히 아이를 사랑하고 뭐 비용을 들여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아이가 진짜 이걸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조금 더 비용적인 측면보다 그걸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아이는 아직 제 아이는. 조금 더 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는 시간을 충분히 더 주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밸런스를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더 공부를 시키고 싶죠. 사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일단은 아이가 아직 아이가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랑 얘기해가면서 그 비용을 좀 조절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래서 지금 댓글에 보니까 홍영상님께서 아이들이 어리신가 보네요. 그렇게 이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제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그리고 네. 둘째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네, 네. 어리지는 않죠. 네. 군대 갈 판이에요. 충성 엄마. 아이가 엄마 지금 충성 군대 갈 판이에요. 어리다니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네. 어린 편은 네. 아닌데 중고등학교 때 교육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큰애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까지 학원을 수학만 보냈나? 수학만 보냈던 것 같아요. 큰애를. 공부를 잘해서 자기 학습을 잘해서 안 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안 보이길래 그래 그럼 너가 뭐 전기세 내주느니 그냥 다니지 말아라. 정말 나중에 너가 하고 싶을 때 그때 다녀라 하고 중학교 때는 안 보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본인이 느끼더라고요. 중3 정도 되니까 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뭔가 필요성을 느끼고 저도 학원을 좀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는 좀 한두 개씩 보내긴 했죠. 그리고 중학생인 지금 둘째 같은 경우도 수학만 다니고 있고, 물론 또 아이가 너무 공부를 잘해서 막 여기저기 보내달라고 하면은 또 부모 입장에서는 보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합의를 하고 협의하에 해왔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 모르겠는 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제가 제 입으로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투자는 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배워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걸 잘 모르겠으면 배우면 되거든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전 배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가르쳐 주는데요? 손준 회장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났죠. 그렇지 않아요? 전 손준 회장님 그거 보면서 되게 놀랐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나 그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 잘해서 의대 갈 수 있을까? 우리 애가 공부 잘해서 인서울 할 수 있을까? 그거 부모님도 성적표 까보면 80% 이상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한두 명 본 게 아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기대감 바로.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런 거야. 나는 이런 거지. 우리 방송은, 아니, 나는 여기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눈치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되게 치열했던 30대를 보내면서 깨달은 거를 전달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제 생각을. 저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뭔가 일을 해서 성공시킬 때는 방식이 있고 그 방식 중에 가장 좋은 게 이걸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그러면 다 성공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손준 회장님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제 성적표를 봤어요. 와이프 성적표를 봤어.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 의대 가고 막 이럴 것 같진 않아. 솔직히 나는 우리 애가 막 거기 막 대치동에 의대반이 있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데요. 거기 가서 네. 우리 딸이 그 안에서 상위권을 할 거라는 생각을 들진 않아, 난. 그냥 이렇게 뭐 재밌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거 안 하기로 했어.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우리 딸내미한테 자산을 사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굴리는 법을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를 좀 열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예. 그리고 지금 팔마님이 진짜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30대 후반이 돼서 부모님 인생을 돌이켜보니 부모님 인생 준비가 오히려 나한테 이익이다. 나한테 맞아. 교육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되거든요. 자, 30대 후반이라 하셨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자식한테 30대 후, 지금 현재 30대 후반의 자식들한테 막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30대 후반의 자녀가 장성해서 직장도 얻고 결혼도 하고 막 했어. 근데 당장 내 노후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은 그 자식한테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황이. 그리고 그게 자식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를 교육하셨던 것보다 당신들의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진짜 돌리지 않고 돌직구 던지셨네요. 본인한테 이익이 됐을 거래잖아요. 또 어떤 네. 분 또 댓글에 자기의 그 연금을 해지해가지고 자녀 교육에 다 쓴 거를 지금 아주 후회하고 있다고. 네, 그렇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되는 그렇죠. 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뭐 소득도 되고 그래서 이제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줄 수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너무 이제 무리를 하게 되면 내 노후가 준비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나의 노후를 아이한테 책임지게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또 그 또한 부모로서 아이한테 되게 너무 큰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닐까 그런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런 기회에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 저희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이 우리의 도움 없이 다 노후 준비가 되셨나요? 전부 다는 아니죠. 네, 아무래도 좀 도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니에요. 저는 다 제가 해드려야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런 친구들 이렇게 비교해보면 벌써 이렇게 자기 월급에 뭐 어느 일부분을 떼가지고 드릴 때 그 친구가 저한테 한번 이게 뭐 좋은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 자기가 약간 이렇게 모래주머니 갈고 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냥 저는 이거를 한 걸 아니까 나는 이런 아픔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 이제 그런 것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드네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들도 정말 열심히 사셨고 맞아요. 맞춰 세대라고 했잖아요. 위로는 또 부모님 부양하시면서 저희들을 또 이제 잘 키우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또 양쪽이 또 이제 결혼을 했으면 양가의 부모님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물론 해드려야 되지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부분이 있죠. 맞아, 맞아. 근데 그러한 짐을 내 자식한테도 그걸 물려주겠다? 아,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그건 맞아요. 나의 10년 뒤 그런 미래 모습을 결정짓는 건 오늘부터. 아까 2030분들 일 안 하고 쉬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이 밀레 MZ세대죠. 그쵸. MZ세대의 그 투자인식 보고서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요. 자기개발 활동에 아주 특히나 재테크나 자기개발 활동에 있어서 남성분보다 오히려 여성분들이 아주 관심이 많고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그래요? 근데 왜 여자를 저기 아니 지금 61% 차이니까 그러니까 저 세대 자체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거죠. 거의 뭐 절반 네. 이상이 그렇죠. 60%씩 네. 막 관심이 하니까. 많다라고 네. 하니까 그러면 어떤 거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냐고 봤더니 첫 번째로는 재테크하는 방법 그리고 그 노하우를 배우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려줄게. 알려줄게. 따라와.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주택 마련. 네, 지나가. 네, 알겠어요. 따라갈게요. 네. 따라갈게요.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주택 마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경제 상황이나 기업에 대한 그런 최근 뉴스나 이런 소식들을 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 MZ 세대분들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관심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제 친구들이 참 열심히 사는군요. 네. 누가? MZ세대. 죄송합니다. 아저씨네. 아저씨,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이 재테크를 배우느냐 봤더니, 네, 유튜브, 팟캐스트, 이런 개인 방송 콘텐츠로 가장 많은 재테크 정보를 배우고 계시대요. 확실히 역시 MZ세대. 근데 슈카월드 심사임당 3프로TV 김짬부 재테크 채널에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내주십시오. 아, 이거 뭐야? 옛날, 이거 옛날 건가 보네. 아니, 월부가 없는 게 말이잖아. 네, 힘내주십시오. 네, 저에게, 저희, 저쪽에 월급쟁이부자들 TV가 안 나와 빠진 것 같습니다. 인쇄하는 상황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현타가 확 오네. 인쇄하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빠뜨린 것 같습니다. 칼에 안 들어가니까. 네, 요렇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2030 세대들이 또 나름 열심히 또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뭐 세대별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코크님은 뭐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 저 2030 세대분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정말 난 여기서 더 잘 살겠다, 더 열심히 살겠다 하고 준비가 되신 분들 아무래도 많이 오시잖아요. 예전 대비 그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그 수강생분들을 봐도 요즘은 2030 세대가 거의 뭐 70%? 맞아요. 많지, 진짜 많아. 거의 진짜 70%를 많아요. 차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 또래 40대가 많았었는데 X세대가 많았는데 예전에는 오,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2030 세대들이 거의 그 강의실의 한 70%가 차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수강생분 중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그 집값이 비싸고 2030 세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진 투자금이 적다 보니까 이제 뭐 광역시도 공부하러 지역분석하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 수강생분이 이제 지방까지 광역시까지 임장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주야간으로 이제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교대 근무를 하는데 그게 이제 날을 새고 새벽 첫 차를 타고 내려와서 또 그 지역에 이제 지역 분석하겠다고 이제 그 모든 단지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한편으로는 되게 이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기분도 좋고 뭔가 배우고 있는 그런 기분도 좋긴 하지만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도 왜냐면 내 주변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그 지금 이렇게 보면 현타 올 수 있지.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친구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열심히 해도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가끔씩 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또 우스갯소리로 그럼 이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다른 대안 있어? 이렇게 뭐 얘기는 했지만 직장 외의 시간에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다른 일을 오히려 더 집중하고 그리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게 저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대단한 나 20대 때는 대단하지, 그러지 않았는데 너무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부터 하면은 와 맞아요. 10년 뒤, 15년 뒤 정말 대단한 성취를 이 친구의 있지. 30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대박이겠다. 이 친구의 40대는 나랑 같을까? 아니겠죠. 시작 시기가 다르고 투입한 그런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많은 성과들을 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에게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거니까 믿고 해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요. 아니,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쉴래요? 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쉴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늘어났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너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 같아 라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아주 일부만 보고 전체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진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 막 나라를 잃어보기도 하고 막 중국이랑 일본 맨날 쳐들어오고 막 이랬잖아. 근데 살아남았잖아. 그리고 나는 그래서 그런 DNA 있다 생각해 진짜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안에서 개천에서 용나는 거는 어떤 시기가 돼도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힘들겠지만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우리 2030 후배분들한테 당신이 하고 있는 게 맞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때로는 당신을 헷갈리게 할지라도 지금 그게 맞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제 경험상 확실히 맞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지금은 성공하기 참 좋은 시기야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이제 젊은 20, 30대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랬대요. 맞아요. 오, 진짜요? 네, 맞아요. 왜냐면 지금 주변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네, 진짜. 자, 그럼 우리 40대? 40대분들에게도 한마디 해드릴까요? 뭐 40대도 그렇고 뭐 50, 60도 마찬가지고 아까 저희 2030이 뭐 70%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 저희 월부TV도
5060도 굉장히 맞아요. 많이 맞습니다. 엄청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저 심지어는 저희 이모도 보거든요. 오. 그거를 아, 보면서 우리 너나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고, 뭐 어떤 아파트 찍어줬냐고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아, 내일은 좀 더 다르겠지. 그 내가 지난 20년, 뭐 30년 이렇게 살아온 거 열심히 살아오고 엄청 성실했거든요. 우리 이모도. 근데 그런 거를 다 뒤로 하고 다시 또 내일을 또 꿈꾸는 오공을 또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저희 제가 저를 만났던 수강생분들도 되게 힘들 나이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루에 좀 많이 걸을 때도 있잖아요. 뭐 두세 시간 최소 이렇게 걷는데도 그걸 다 쫓아오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경험해왔던 거를 정말 하나하나 잘 경험을 나누어드릴 마음으로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보다 더 구체적이고 그런 또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면 네, 오늘 바로 네, 월부닷컴 또 접속하셔가지고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을 또 체크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